자, 우리 함도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인데요. 그동안 어디 뭐 집단에는 좀이 성과를 내보겠다고 사방으로 뛰댕기고 이러느라고 집안일을 좀 소홀히 했는데, 뭐 영상을 이렇게 무조건 많이 찍고 이런다고 좋은 게 아니겠죠, 여러분.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건강이 첫째요. 두 번째는 집안 내에 어떤 이러저러한 일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뭐 요즘도 이런 말이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의 도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집에 일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 그걸 하나씩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난로불 옆에서 오랜만에 김치찌개에다가 밥 한 끼 먹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먹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한 반쯤 됐습니다, 여러분. 오전 10시 반.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꿀꿀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여기에 두부, 된장, 김치, 돼지고기 뭐 들어갈 건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도깨비가 먹는 것은 절대 맛이 없을 것이다 이런 뭐 선입관은 좀 애마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요새 뭐 너나 없이 잘 먹는 세상에 굳이 뭐 먹는 거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뭐 살 뺀다고 다이어트하고 난리인데 왜 이렇게 밥그릇에다 입을 떠받고 먹느냐 하면은 당면이 이렇게 안 먹으면 자꾸 흘러내려요. 뭐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안 먹으면 입에 안 들어가는데 어쩌라고. 아이, 잘 탄다.
자, 여기 도깨비네 집 부엌에 그 난로를 떼는데 그 먼지가 아무래도 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먼지 좀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느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좀 안 춥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함보사님들께는 이 사소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집안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집에서 그동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좀 미뤄둔 측면인데 그거를 한번 오늘 깔끔하니 하겠습니다. 사랑이 날 떠날 때